김선수 이런 사람과 나눈 동원은 김상수 기자님이 그 다섯 살 때부터 그 본인이 고등학교 5학년을 마칠 때 10살 때까지 살았던 집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린 시절에 당신 꿈도 키우시고 그리고 또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그 추억에 잠겨서 지내시던 곳이어서 당신한테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또 추기님과의 추억을 생각해볼 수도 있고 추기님이 어린 시절 꿈을 꾸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의 사회에 대해서 또 다른 꿈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곳이어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본인 주택으로 해서 사랑과 나눔 축제를 오래 하는 것처럼 계속 할 계획으로 붙여 있었어요.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행사도 함께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누구나 꿈을 잃고 방황하거나 또 나름대로 수요를 찾거나 안 그러면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 길을 찾고자 할때 이곳에 한번 오셔서 정말 희망이 진짜인데 그렇지만 상대 힘으로서 진짜인데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가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살수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와 관심을 내어놓고 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만 아무리 심플하고 하더라도 자기 관심을 내어놓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마침 보지도 이곳으로 맡게 되었어요. 그처럼 다른 분들도 이곳에서 부모님의 삶을 보고 부모님들을 긁어내는 않지만 부모님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 나도 조금 더 많은 곳에 살면 좋겠다. 나도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